후보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그리고 보수 우파 갈 길에 항상 열심히 동참했던 제20대 국회의원 김규환 국회의원도 함께 참여해서 인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이제 청년들의 율동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 주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기호 2번 황교안 후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중국 국회의원 지상욱 의원도 참석하였습니다. 종로의 미래 약속해 안녕하세요. 중국에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또 당원 동지 여러분, 또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성동구 을에서 지금 국회의원하고 있는 지상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중구에 있는 중앙시장 앞에 들어와,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저를 지원하기 위해서 와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바쁜 이 시기에 지역을 넘어서 지원 오신 것은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저 지상욱에게 중구 성동구를 반드시 사수하라는 그 명을 내리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일가가 중구에서 80여 년을 살았습니다. 실향민의 2세입니다. 하지만 저의 본족은 종로구 명륜동이고, 종로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는 종로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옛날로 치면 종로 중구가 한 선거구였는데요, 그때로 따지면 그 한 선거구에 100년을 산 뿌리의 집안입니다. 그 100년 집안의 아들이 우리 황교안 대표님, 우리 보수의계 대장, 총선 승리를 이끈 우리 대장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작은 미랄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황교안 대표님, 저 음성이 괜찮은데요, 대표님 연설을 들으니까 제 음성은 음성도 아닙니다. 우리 대표님 중저음이신데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시니까 저기 있는 저 빌딩의 벽을 치고 음성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 음성이 빼앗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그날 밤 2시까지 뛰고 있습니다. 점점 격차를 줄이고, 오늘 대표님이 중구 성동구를 찾아오신 오늘을 계기로 뒤집기에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로는 지난 옛날에는 우리 보수 정치인이 지역구의원을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8년인가요? 빼앗겼습니다. 이제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가 있는 종로 누가 찾아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황교안! 네, 황교안 대표님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또 황교안 대표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종로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중구 성동구에서 귀를 받치면 종로 중구 성동구를 대한민국 심장에서 우리 보수가 바람을 일으키는 지진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건져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나라를 잃어버린 피눈물 흘리는 여기에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 황교안 대표님 잘생기셨죠? 네. 음성도 좋으시죠? 네. 말씀도 잘하시죠? 네. 펀치도 좋으시죠? 네.
종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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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이 찾아오면 중구는 제가 지킵니다. 제가 살면 대표님도 같이 삽니다. 빼앗긴들 황무지 종로를 황지 브라더스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대장 황교안 대표님을 반드시 종로에서 깃발을 꽂아서 그게 중구로 동작으로 또 광진으로 강북으로 수도권으로 바람이 불게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8일 남았습니다. 8일이면 선거의 마지막 뒤집기가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노력에 두 배만 더 뛰어주시면 뒤집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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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밀알에 중구와 성동굴에 있는 지상욱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입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민주당입니다. 종로의 구청장 민주당입니다. 종로의 시의원 대한민주당입니다. 구의원들도 민주당이 많습니다. 중구 성동구는 어떻습니까? 중구청장 성동구청장 대한민주당입니다. 중구와 성동구의 시의원 모두 민주당입니다. 중구와 성동의 구의원들도 다수가 민주당입니다. 지금 중구 성동구에 오로지 지상욱 하나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지상욱도 지켜주시고 우리 대표님 종로에서 깃발을 꽂게 만들어주시면 우리 빼앗긴들의 보수의 정권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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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지만 우리 대표님과 손 꼭 붙잡고 선거 끝나는 까지 종로와 중구 성동굴에 공동 승리를 위하여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님 성함을 다섯 번만 연호할게요. 종로에서는 누가 이긴다?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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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보수 진영의 대장은 누굽니까?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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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 황교안 대표님 꼭 당선시켜 주셔서 21대 국회에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모시고 일을 할 수 있게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상욱 지상욱